우리적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경화 광주 남구의 의장을 만나서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중점 추인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CNBC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인사 말 전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CNBC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의 의장 황경화입니다. 지난해 이어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요금까지 상승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의회 11명의 의원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장 역할을 수행하신 지 어느덧 10개월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의 소위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남구의회 초선 의원일 때요, 가장 네. 힘들었던 게 전문성 부족으로 의정활동을 바로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남구의회의 절반 이상이 초선 의원님이신데요.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조금은 더 빨리 지역 주민들과 융화될 수 있도록 그 초선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제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이제 의회가 막 개원하고 바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62건의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구의회가 가진 힘의 원천은 주민들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에 깨뜨리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대 의회의 의원님들을 조금 더 인정할 수 있도록 깨끗한 의회, 우리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네. 공부하는 의회를 위해서 네.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여러 측면에서 기초의회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의장님께서 남구의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이에 발맞춰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저희들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방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가장 소통이 많은 푸른길에서 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현장 접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민원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민원 처리가 안 되는 과정은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하고 네. 그리고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네. 이렇듯 우리 남구의회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의정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써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네.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 과정에서 선정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법의 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대 남구의회에서 발의한 조례 중에서 주목할 만한 조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네. 이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요 62건이 되거든요. 네. 그 62건에 모두 의원님들의 색깔이 있는 조례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에 있는 의원님들은 청년에 관한 정책에 대한 네. 조례, 여성 의원님들은 여성에 관한 거, 아동에 관한 거, 노인 복지에 관한 이 조례를 네. 많이 저희들이 제정을 하였는데요. 그중에서 광주시에서도 예산 확보가 어려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이번에 네. 저희가 제정을 하였습니다. 아마 5개 구에서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4월부터 우리 남구의 어르신들에게 네. 예방접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남구에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히 네. 백운광장과 관련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되는 남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백운광장에 저희가 지하철 공사와 지하차도 공사,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등 그리고 개인 아파트 공사 현장에 맞물려서 사실은 민원도 많기는 하지만요. 네. 이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된다면 백운광장의 활성화로 시작해서 남구 전체에 이런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남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백운광장의 단순한 교통광장이 아닌 사람이 모이는 단절된 길을 연결하는 그런 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2월 백운광장으로 인해 단절된 푸른길 공원을 연결하는 브릿지 사업이 공사가 네. 완료돼서요.
다시 예전에 백운광장의 활성화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저희 남구 의원들이 하는 역할은 백운광장의 활성화에 맞춰서 지역 주민들의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 주민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앞서 의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백운광장 관련해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으며 또 해결 방안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지하철 공사 주택 사업 등으로 인한 잦은 차선 변경으로 인해서 교통 민원과 소음 그리고 네. 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네. 가장 먼저 사업이 추진된 우리 스트리트 푸드존에 있는 주변의 산과 등과의 푸드존과 마찰은 일단락 해결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추진되는 이제 브릿지의 공사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네. 지하철 공사와 맞물려서 주위의 민원들이 더 많이 생길 건데요. 네. 그러한 민원들을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네. 백운광장의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그 마무리로 끝나지 않고 백운광장이 주축이 돼서 남구 전역으로 네. 관광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주민들과 더 소통을 해서 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남구는 또 동구와 더불어서 광주의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남구의 문화자산과 관련해서 또 갈 곳이나 추천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네. 앵커님은 남구 하면 관광지가 가장 어디가 먼저 생각납니까?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외부에서 양림동을 가장 먼저 네. 손꼽는데요. 저희 양림동은 4년 연속 양림 역사문화마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관광 백선에서 선정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림동에는 다양한 관광 상품들이 있는데요. 네. 10월이 되면은 굿모닝 양림에서 인문학 광자부터 시작하여서 옛 추억의 노래들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선교에 관련된 선교사 울산 선교사 사택 오엔 네. 기념관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는 네. 양림엔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로 동구와 남구와의 연결이 돼서 네. 주민들이 많이 오고는 있는데요. 투자 대비 전국에서 찾아오는 시민들이나 네. 외지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 지역구기도 하는 대촌동에 네. 칠석 굿싸움 놀이는 정월 대보름에 실시를 하는데요. 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광주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아서 네. 이번 계기로 해서 정월 대보름에 네. 칠석 굿싸움 놀이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광 사업들이 저희 주민들에게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잘 고민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기초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와 파트너십도 보여줘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정책의회로 가기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집행부의 견제는 의회의 역할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네. 하고 같이 상생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도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집행부와 전문적으로 저희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정책 개발 참여 그리고 공론장 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의 슬로건의 하나인 연구하는 의회를 네. 맞게 저희들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집행부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고요. 올해 저희들이 정책 지원관에 5명을 채용을 했거든요. 네. 그분들의 전문성도 함께 강화해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네. 그런 견제를 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CNBC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CNBC 시청자 여러분 남구의회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개원한 지 1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남은 3년도 초심 잊지 않고 약속한 의정활동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명의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응원해 주시고요. 잘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 꼭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하는 의회, 깨끗한 의회, 열정적으로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서 남구의회 11명 의원님들과 함께 저도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